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늑장 행정에 가로막혀 재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대상지가 세 곳이지만 사업 선정 반년이 다 되도록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도심 끝자락 원도산 마을.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입니다.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이라는 주제로 이곳 원도산 마을 일원에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광산구는 국비와 시비 등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복지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기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부터 공고했지만 두 차례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이런 계획으로 진행할 했을 때 이제 용역이 두 번 유찰이 되면은 세 개월 진행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뉴딜 사업 대상지인 남구 양림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50억 원을 들여 주민 문화발전소를 만들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음 달까지 마을 활성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3일에야 연구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6월까지 해서 검은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가져가려다 하면은 한 달 동안 약간 좀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지역 마을 세 곳 중 두 곳이 아직 기본 용역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구청의 늑장 행정으로 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